NBA 지리그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타 치는 남자 랜스 스티븐슨인데요. 스무스하게 페이드어웨이로 첫 득점을 신고하네요.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오지 아누노비, 드러먼드에게 블락당합니다. 아누노비를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안드레 드러먼드. 이번에 골밑에서 아치오와 또 팔립니다. 이번에도 안드레 드러먼드. 통산 1000개의 블락슛을 찍어버린 드러먼드의 강력한 블락슛. 공 잡은 동생 커리, 크로스오버로 날려 보내고 스텝백3 멈칫멈칫 다시 빼주고, 이번엔 안쪽에서 공을 건네받고 마무리합니다. 아누노비를 완전히 농락해버린 세스 커리의 센스있는 드리블. 재롱둥이 같은 모습이네요. 이번에도 아누노비 돌파하다가 밖으로 빼진 공, 밴블릿의 석점 들어갑니다. 필라델피아의 비수를 꽂아버리는 프레드 밴블릿의 코너 석점. 아, 익살 맞은 세레모니까지 멋집니다. 조던 클락슨 오른쪽으로 돌파하다가 고베어를 어떻게 봤을까요? 고개 수준의 패스를 보여주는 조던 클락슨, 고베어의 파괴적인 마무리까지. 이번엔 콘리가 돌파를 시도하다가 고베어에게 빼준 공, 마일스 터너의 블락슛. 방금 당했던 굴욕을 수비로 대갚아주는 마일스 터너였습니다. 아, 양 팀의 센터들이 격렬하게 맞붙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스태프들과 선수들이 몰려와 둘을 떼놓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 과연 두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마이스터너가 블락을 한 이후에 아, 두 선수가 엉켰네요. 여기서 고베어가 블락을 당한 이후에 터너와 함께 밖으로 넘어졌고, 아, 여기서 터너가 밀어버렸군요. 그리고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순간이네요. 마이애미 유망주 히로의 골밑슛을 완벽히 막아내는 니콜라 바툼. 공을 몰고 오는 폴 조지, 가볍게 크로스오버로 제치고 들어가면서 덩크까지 마무리합니다. 폴 조지 한 명을 제어하지 못했던 마이애미 수비. 여기서 이 크로스오버가 정말 기가 막혔네요.